김정 언니 입은 알렉산더 맥퀸 자그마치 4,996원. 아, 김희애 씨가 입은. 오, 세트로 입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 미우미우. 에르메스 가방 두 종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진짜 자주 출연해주셨던 애기 선배님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애기 선배님 집에 왔고요. 저희 애기 선배님이 워낙 이제 패션 리더시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은 그녀의 옷장을 소개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옷장이 여기 말고도 한 세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워낙 좀 럭셔리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일단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선배님이 제일 아끼시는 좀 럭셔리한 의류 중심으로 한 20, 30벌 정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옷이 진짜 많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디시죠? 맥퀸. 맥퀸이요? 두 번째는요? 다 좋아요? 펜디? 펜디, 구찌? 펜디랑 구찌. 그리고 뭐 요새는 미샤도 많이 입으시고 니들앤트레드도 좋아하시고 지고트? 지고트도 많이 입으십니다. 이건 어디 거예요? 맥퀸 거! 어마어마한 옷 무덤 속에서 옷을 발굴하고 계십니다. 와, 옷 진짜 많아. 와, 대박. 와, 과장님 옷에 묻혔어. 일단은 옷이 너무 많아서 맥퀸만 이렇게 따로 모아봤어요. 근데 사실 이 맥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는데 공간의 사정상 한 25벌 정도 꺼내봤어요. 색깔별로 좀 모아봤는데 이쪽에는 좀 화려한 무늬의 그런 원피스들을 일단 꺼내봤어요. 와, 이게 다 실크인가요? 실크 원피스. 이게 지금 다 알렉산더 맥퀸이고, 이건 예쁘다, 되게. 구찌 느낌의 원피스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퀄리티가 좋은 게, 이게 다 실크라는 거죠. 스카프랑 이렇게 실크 원피스고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걸 편하게 입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 전지현 씨. 전지현 입었어요, 이걸? 어디서 입었어요? 시상식인가요? 시상식에서 전지현이 입은 알렉산더 맥퀸. 이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이것도 실크예요? 이것도 실크예요. 한 번도 안 입으신. 와, 이거 소매가 진짜 명품은 명품인 게,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고, 원단이 너무 고급스럽고, 진짜 무늬가 너무 예뻐요. 이거 가격표도 아마 달려있는? 네, 그런 옷인가요? 있어요. 자그마치 4,996원이면은 지금 환율로 650만원 정도 한. 와, 이거는 할인하셔도 이게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가치 있어요? 소장 가치가 있죠. 이게 아마 제일 고가의 드레스인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아이보리 톤. 부부의 세계에서. 부부의 세계에서. 아, 김희애 씨가 입은 부부의 세계. 아이보리, 이것도 실크인가요? 실크예요. 와, 이거 김희애 씨가 입은 건데 이거 사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너무 이쁘다. 이게 원단이 확실히 명품이라 그런지 다르네요. 그리고 이게 은은하게 이게 프릴도 있고 엄청 우아한 것 같아, 디자인이. 이거는 많이 입으셨나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택을 떼신 상태고. 됐어요. 드라이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있는 다음에 요것도 맥퀸이죠. 이거 니트 원피스. 약간 골찌 느낌의 니트 원피스인데, 이게 포인트가, 이게 알렉산더 맥퀸의 약간 시그니처. 맞아요. 디자인인가요? 같은 색, 같은 디자인. 같은 색, 같은 디자인. 이게 아이보리색이랑 검정색 둘 다 사셨고, 이게 니트 롱 원피스네요. 니트.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탄탄해. 되게, 라인 잘 잡아주는. 라인 잘 잡아주는 아주 몸매가 좋아 보이는 그런 섹시한 원피스. 얘도. 이것도. 이것도 엄청. 밑에가 너무 예쁘다. 시스루. 시스루하고 니트랑 섞여 있어서 이게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대박. 원피스. 이것도 시상식 원피스인가요? 이게 팔 부분도 시스루네요. 이런 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조금 최소 2,300 정도 하는 알렉산더 맥퀸의 니트 시스루 원피스입니다. 와. 와, 이거는 와 진짜 색감이 이게 실제 색감을 못 담아서 아쉬운데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그 어떤 무슨 블루라고 하는데 이거를 티파니 블루인가요? 아니야, 이게 무슨 블루가 있어? 색깔이 있는데. 있어. 와. 오, 이게 팔을 끼우는 부분이고 이게 네? 네크라인이랑. 맞아요. 진짜 화려하네요. 프릴이랑. 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탈부착이 돼요? 탈부착 돼요. 이것도 몸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게 니트 원피스고 이것도 한 2,300만 원 정도 하나요? 맞아요. 300 넘어요. 이게 300 넘어요? 네. 와.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 그냥 이거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실제로 입었을 때 제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던 드레스인데 이게 또 카메라에는 안 담기지만 이게 멀티 컬러예요. 이제 블랙 바탕에 이렇게 핑크, 오렌지, 골드, 레드 이렇게 다양한 실이 섞여 있고 그리고 또 은근히 또 반짝거리거든요. 이게 실이.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됐죠?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비싼 굉장히 한 2,300만 원 정도 하는 그쵸. 그 정도의 그 정도 드레스고요. 비싸게... 좀 할인하셔도 어쨌든 100만 원 이상 주고 구입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긴거 하고 짧은 거 두 개 다. 아, 어머. 역시 통이 크시네요. 같은 디자인인데 롱 버전이랑 숏 버전 둘 다 구매를 하셨다고 하고 요거는 택이 달려 있는데? 이게 되게 귀여워. 이거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이거 이거는 가격이 안 써져 있네. 그리고 가디건은 둘 다 같이 매치할 수 있는 같은 소재, 같은 색깔의 세트는 아니지만 근데 세트 느낌으로 투피스로 입으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비슷한 또 핑크색 맥퀸 투피스가 있으신데 다르죠? 비슷하지 않아요? 아, 비슷하지 않아요? 얘는 딸기 옷. 아, 이것도 색깔이 좀 다르네요? 얘는 또 다르네요. 이게 원단이 완전 이게 좀 뭔가 뭐랄까요? 이게 좀 더 진한 색깔의 프릴이 이게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달려 있고 치마. 아, 이거 치마죠. 이거 원피스 같은데 치마고요. 니트로 이게 딱 붙네. 약간 머메이드 느낌 나는 맞아요. 그런 니트 스커트랑 가디건 세트입니다. 그리고 또 맥퀸이 또 자켓 맛집이잖아요. 제일 아끼시는 맥퀸 자켓인데 여기도 태그를 떼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입으셨네요. 가격이 이게 1,095파운드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고요. 맥퀸이 이제 자켓을 잘하는 게 보세요. 요런 시스루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레이스랑 시스루가 좀 엄청 우아하고요. 허리 쪽에도 있어요. 앞에 허리 부분에도 있고 이거 진짜 살짝 비추면 섹시하겠다. 어머 진짜 섹시하다 이거. 또 있어요? 아, 이건 딱 약간 맥퀸 스타일인 것 같아. 이게 카라가 약간 맥퀸 느낌 완전. 이거 약간 턱시도 같다. 이건 굉장히 포멀한 느낌의 원피스 드레스에다가 위에다 걸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 맥퀸 제품. 마지막 맥퀸. 아, 이거는 한번 입으셨나요? 이거는? 입고 나가실지 안. 이거 완전 새 옷이에요? 이게 앞에는 괜찮지만, 뒤에는. 어머. 약간 드레스 느낌? 이건 진짜 입고 나가기 힘든, 진짜. 맞아요. 이거 엄청 화려하다, 근데. 소장. 이거 소장용이네. 근데 소장 가치가 있는 게,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이런 약간 명품에서 한땀한땀 장인들이 만든 그런 맞아요. 느낌? 와, 이 비주를 하나하나 한땀한땀 다 바느질을 한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오,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요. 사실 한데 이렇게 좀 짧은 바지에다 매치했더니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 주위가 진짜 대박이고 와, 너무 뭔가 아름다워요. 뭔가 아이돌 무대 의상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춤추세요. 자, 이번에는 또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펜디하고 구찌 제품 한 자리 모아봤어요. 사실 요거보다 더 많은데 일단은 눈에 띄는 제품만 일단 모아봤습니다. 펜디 니트 원피스가 또 여러 벌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펜디 로고 있잖아요. 펜디 글씨, 펜디 로고에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니트 긴팔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같은 디자인인데 아이보리 색깔. 이것도 펜디가 이게 또 은은하게 펜디 로고가 각인되어 있네요. 요런 거는 한 벌에 한 이런 것도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하나요? 100만원 정도 하나요? 수치마도 따로 있어요. 이거 딱 기본 스타일인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펜디 색깔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이쁘다. 이거 되게 특이한 게 가운데 부분에 펜디 로고가 이렇게 FF 로고인데 이게 좀 막 그 플랫하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곡선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것도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입고 오시는 거 많이 봤는데, 어 이거 예쁘죠 이게. SF로그. 이게 FF 로그가 특히나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또 색감이 오묘해. 이게 약간 민트 색깔 같기도 하고, 약간 옥색 같기도 하고, 엄청 색감도 예쁘고 반팔 원피스라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아, 이것도 예쁘다.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거 진짜 금 덩어리 같아. 근데 따뜻해요. 아 따뜻해요 이게? 어 이거 안감도 안에 또 이게 FF 로그 있고. 오 이쁘다 이게. 아 안에도 기모여서 오 엄청 따뜻하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 아 그래요? 또 팬디 로고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셋업. 이게 아동복이에요 사실. 아 사실 아동복인데, 근데 사실 아동복이라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거의 똑같지 않나요 성인용이랑? 맞아요 디자인. 이거 예쁜 것 같아. 이게 그 기본 저희가 생각하는 FF 로고 니트인데, 또 특이하게 이게 핑크색이 트리밍 되어 있어가지고 더 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예쁜 것 같아요. 화장 한번 대봐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거 위아래로 세트를 입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 딸이 있으면 물려주고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게 성인용보다 키즈라서 훨씬 더 저렴하죠. 근데 저 이거 개인적으로 요 스커트는 나중에 한번 저도 도전해 보려고요. 오, 어 엄청 예쁘다. 오, 어 이거 진짜 국내 나갈 때도 그냥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입어도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 안 작아요. 누가 봐도 팬디. 이것도 약간 키즈인가요? 키즈. 키즈인데 키즈 이게 몇 살 용사면 이런 거 입을 수 있어요? 열 살네. 아 열 살인데 이렇게. 이게 커요. 아 이게 아무래도 서양 어린애들 서양이다 보니까 열 살인데도 충분히 그 성인 여성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작아요. 키가 작아서 그래요. 아 그럼 보통 열 살에서 열두 살 정도 사시면은 저희 한 395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이번 의상은 제가 특별히 너무 마음에 들고 핫해 보여서 따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님들이 많이 입으시는 미우미우입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하운드투스 체크 패턴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이제 밴딩으로 미우미우 이렇게 쭉 들어가서 누가 봐도 미우미우스럽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요것도 밑에다가 테니스 스커트 같이 매치하니까 뭔가 소녀소녀하면서 또 귀여운 느낌이 나고요. 미우미우 제품인데 빨간색 바탕에 이게 노란색으로 이제 또 라인이 들어가 있고 또 미우미우라고 곳곳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과하지 않으면서 또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미우미우. 이번에는 과장님 아끼시는 가방 몇 가지만 추려서 꺼내봤어요. 좀 독특한 제품 먼저 보여드리면은 먼저 로저비비의 제품입니다. 로저비비에가 신발 맛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또 가방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 큐빅이 정말 반짝거리고 소재도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게 되게 독특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미니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셀린인데 그렇게 흔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진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유행 안 타고 두고두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물쇠 보시면 셀린느 각인이 있고 되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사실 캐주얼에 매치해도 좋을 것 같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에르메스 가방 두 종류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많이들 아시는 피코탄인데 되게 색감이 좀 진한 그 레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고 또 로데오 참도 이게 깔맞춤으로 달아주셔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윌리도 레드 빛깔로 좀 지브라 패턴이 있는 걸로 감아주셔서 이게 밋밋하지 않고요.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락 자물쇠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거 사실 진짜 이거 너무 귀한 거 아시죠? 이 린디백인데 아웃스티치로 달려있고 골금 조합이에요. 사실 골드 색깔이 에르메스가 워낙 예쁘잖아요. 골드에 또 이제 하드웨어는 금장. 그래서 진짜 황금 조합이라 워낙 이제 구하기 힘든데 과장님 통해서 제가 린디 실물을 보네요. 그리고 센스있게 트윌리도 좀 푸른빛으로 달아주셔서 이게 더 사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샤넬. 샤넬은 저도 이제 보이백 스몰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미디움 사이즈고요. 하드웨어는 금장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하고 사실 샤넬은 뭐 클래식이든 보이든 하나 가지고 있으면 두고두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화장님 아마 출장 가셔서 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봐도 나 구찌. 얼핏 보면 에르메스 같지만 구찌 로고. 이거는 대박. 아이유가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스커트예요 이게.
주말에 많이 입어요. 유튜버님들이 요거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알렉산더 왕입니다. 지방시 니트랑 요거는 발렌시아가인데 영국 브랜드인데 여기 진짜 자수 맛집이거든요.